이번 시간은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데이터는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존 시스템과 통합 프로세스를 구현 및 창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중간에 시스템을 하나 둠으로써 기존의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성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는 중계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신 시스템도 중요하고 수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초점을 좀더 맞춰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계 시스템은 그러면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사이에서 무엇을 하냐? 여기 보면 모니터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변환 및 매핑의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변환 및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변환, 데이터의 매핑을 얘기하는데요. 송신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타입이 수신 시스템에서 수신할 그 데이터의 타입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송신 시스템에서는 스트링 타입으로 넘기는데 수신 시스템에서는 넘버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과 어떤 데이터의 매핑하는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중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연계 데이터,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계 요구 사항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연계 요구사항 분석 개요는 사실상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냐? 바로 이 요구사항에 관련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뭘까요? 요구사항은 우리가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어떤 베이스라인, 우리의 과업 범위를 잡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이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 통합 구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어떤 연계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한번 가미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요구사항 도출 기법도 앞부분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해봤죠. 앞부분과 다른 요구사항 도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계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중계 시스템이라고 했죠. 중계 시스템이 곧 연계 솔루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EAI 혹은 ESB 혹은 오픈 API 같은 연계 방식 혹은 연계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요구사항 분석에서도 이미 유즈 케이스라든지 UML 같은 경우는 다뤘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딕셔너리나 아니면 미니 스펙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펙에 대한 하나의 정의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구사항 명세라는 게 있죠. 요구사항 명세는 뭐예요? 요구사항 식별 중에서 기능과 비기능으로 나눠. 그러면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기능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게시판을 한번 예를 보기로 했죠. 게시판. 게시판의 주된 기능은 뭐예요? 쓰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수정.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삭제도 가능해야 돼요. 이 주된 기능이 바로 기능이다, 기능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외적인 건 뭐예요? 바로 비기능이다. 이 외적인 건 뭐가 있죠? 어떤 성능, 퍼포먼스, 보안, 그리고 품질, 그리고 자원, 어떤 하드웨어의 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량, 처리량, 이런 자원들은 바로 비기능이다. 그리고 게시판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얘기할 때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검증에서도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한번 쫙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계 정보 변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상이할 때, 이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변환 혹은 데이터 매핑이라는 용어를 아까 전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고민 한번 해보면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냐?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변환해 주냐?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이 타입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변환해 주고 어떻게 매핑을 시켜 주냐? 그리고 그 처리하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나올 거다. 그 처리하는 시스템은 뭐죠? 바로 중계 시스템이죠. 수신 시스템과 송신 시스템 사이에서 중계하는 중계 시스템. 다바나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계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번 1회독 정도 해보는 걸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데이터 타입이 8자리고 뭐, 구분값은 뭐 1이다. 그리고 송신일은 8자리고 뭐 처리 상태 코드는 스트링 값 1로 한다. 오류 코드는 5개로 하고, 뭐 스트링은 뭐 4000바이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뭐 환경에 따라서 타입이라든지 어떤 이 타입의 사이즈는 늘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회독으로 만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는 사실상 가장 여기서 중요한 파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중계 시스템이다. 중계 시스템의 역할을 아는 것이 바로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에 바로 핵심 키워드고 우리가 학습해야 될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데이터 타입은 어떻고 데이터의 길이 혹은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파트에서 알아주셔야 할 거는 뭐냐면 바로 중계 시스템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그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켜서 데이터를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계 시스템의 역할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는 이번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